자, 지금 저 기름이 바글바글 끓고 있거든요. 바글바글 안 끓어요. 누가 너무 바글바글 안 끓는데. 지금 한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종이타월로 닦은 거예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 정도. 이렇게. 벌써 이게 금방 익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걸 금방 잡아내야 돼요. 이렇게 자, 이 정도 다 익은 거예요. 아, 바로 거네요. 네, 바로 거네요. 이거를 갖다가 샌드위치 하려면 버터 같은 거. 진짜 금방이네. 네. 이런 거 이런 거를 올려 이렇게 해서. 아, 약간 렌지에 2분 정도만 돌리면. 네? 자, 저기 저 나오는 동안 팁 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상당히 시장이 좋다. 아, 여기에 맥주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요. 맥주가 맛있죠? 감자 같다, 진짜. 진짜 감자튀김 고구마 같아요. 감자 같아요. 이 연근튀김이 참 신기하네, 이게. 그리고 약간 감자칩이랑 느낌이 약간 향이 다르네요. 그렇죠. 약간 고구마 느낌도 좀 나죠. 고구마하고 그러니까. 감자 씹는 그런 느낌. 근데 이게 감자나 고구마보다 훨씬 덜 질릴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연근 향이 있잖아. 감자끼. 자, 이거 하니까 또 맛있겠다. 빵 이게 잘 들려요. 아, 이게 연근 팁을 먹어보니까 빨리 저거 샌드위치도 먹겠다. 오자. 뜨거우니까 조심해 드세요.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. 소금 안 뿌린 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연근도 튀겨서 같이 느끼할 줄 알았는데 올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치즈와 어떤 그 달콤함과 어떤 그 늘어지는 식감 하지만 끝맛은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그러니까 식감과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조화로워. 그건 잘해. 신영 씨는 어때요, 신영 씨? 신영아 너 못 먹는다. 반 나왔다 지금 반 들어갔다 나왔어요. 그래. 이제 쫀득쫀득하고 중간에 좀 말랑말랑하면 식감이 재미가 없거든요. 네. 먹는 재미도 있고 씹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버터가 살짝 그 우유 맛이 싹 돌면서 우유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. 네, 너무 고소해요. 네. 가유 씨는 어때요? 아이돌 이경실. 예. 저는 연근을 졸인 거밖에 안 먹어봐서 이런 맛은 몰랐거든요. 저도요. 맛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박명수 씨는 연근을 싫어했대요. 아 그래요? 네, 그게 묻고 싶어요. 아, 저는... 연근을 더 싫어했어요? 저를 더 싫어했어요? 연근만큼 싫어했어요. 마지막에 하나 건지는구나. 마지막에 하나 재치 있는 거 나오네요. 굉장히 와닿네요. 자, 그럼 연근 샌드위치를 먹고 난 다음에는 느낌이 어때요? 더 싫어졌어요. 아 근데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네. 자, 경실칩! 네, 올리면 돼요, 되면. 자, 마음에 들면 주걱을 들어주세요, 아시겠죠? 4초 이상 나와야 메뉴 같이 하나, 둘, 셋! 자, 볼까요? 와이드 메이크!